이해찬 씨, 이제 그만두시죠. 국무총리도 했다. 당대표도 했다. 그전에든 교육부 장관도 했던 이해찬 씨 말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혼탁해서 지금 이런 LH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했을 테고 거의 손댈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윗물이 맑은데도 불구하고 아랫물이 혼탁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국민들이 걱정을 한다. 그럼 혼탁한 국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혼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엉망으로 된게 누구 탓입니까? 이해찬 씨 당신이 교육부 장관을 할 당시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우리 교육의 백년 대계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혼탁하니 민주당이 향후 오랫동안 재집권을 하고 정권 창출을 해야 아랫물까지 맑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당신 얼굴이 그냥 쳐다보입니다. 당신 애들이 무지하고 무식한 줄을 난 압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을 놓치고 딴 자리로 옮기는 순간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다는 것을 당신네들 자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신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두시죠. 한국 정치나, 한국의 교육이나, 국가와 민족 의논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영구불명,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서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조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어디가 있습니까? 진시황이 영생불멸을 이야기하면서 불로초를 구하러 이곳저곳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정관 치세를 이루었다고 칭찬받고 있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마지막에 단약을 이용해서 죽지 않겠다고 용을 썼으나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딴 데는 고사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을 이루었던 그 절대 권력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은 이후로 누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기 싫습니다. 아프기 싫습니다. 늙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늙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젊어서 죽은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이해찬 씨, 당신은 어떤 그게 있다고?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나는 영세불멸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사회원로로서 현실 정치에, 현실 사회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내보다 나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고언을 주는 선에서 맞춰야 됩니다. 왜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십니까? 왜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젠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아니라도 이 나라는, 이 국민들은 또 존속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